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위한 인공지능에 대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의 어떤 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저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메소스 코리아의 김종남입니다. 메소스 코리아 안에서 인공지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기존 전통적인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며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리류한 동적 특성, 또 정의하기 어려운 복잡한 환경 등 이런 이 복잡한 시스템의 문제를 푸는데도 도움을 줄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최적의 성능 때문에 환영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제어 시스템 개발의 예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시스템 개발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겠지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플래닝, 컨트롤, 리플랜트 퍼셉션의 네 개의 모듈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플래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닝은 로레벨 컨트롤러에 레퍼런스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파란색의 바운딩 박스가 이제 차량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초록색의 박스가 이제 타겟 주차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빨간색에 이제 경로가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플래닝에서 제공하는 레퍼런스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는 이제 이런 레퍼런스를 잘 따라가기 위해서 스티어링 앵글이나 엑셀러레이션 등의 이제 매니플레이티드 배리어블을 연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연산 결과를 플랜트에 전달해서 자동차가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원하는 주차 공간에 경로를 잘 따라가서 주차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커맨드를 이제 반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퍼셉션은 이 차량의 이동하는 사이에 차량이 이동하는 사이에 이 차량에 부착된 다양한 센서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이 플래닝과 컨트롤에 이제 전달해서 매 스텝마다 이런 이제 반영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럼 이제는 이런 시스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퍼셉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퍼셉션에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로 보편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게 오브젝트 디텍션입니다. 그래서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 센서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 또는 이제 차선을 검출함으로써 차량이 차선을 벗어나지 않고 앞차와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이제 활용이 될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인공지능으로 버추얼 센서를 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전기차의 예를 들 경우, 이 차량의 충전 상태, 배터리 스테이트 오브 차지를 알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 이 배터리 스테이트 오브 차지는 이제 매주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측정 가능한 다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알아낼 수 있는 가상의 어떤 센서를 만들 수 있다면, 인공지능 기반으로 만들 수 있다면, 굉장히 이용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플랜트에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로서 리듀스드 오더 모델링입니다. 차량의 플랜트를 모델링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중에 특정 컴포넌트를 데이터 기반으로 이 차량의 다이나믹스를 모사할 수 있다면 굉장히 편리하게 어떤 부분을 대체할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연산량을 줄임으로써 여러 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플래닝과 컨트롤에 적용할 수 있는 강학습입니다. 이제 강학습은 퍼셉션에서 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플래닝 또는 컨트롤에 이제 아웃풋이 될수 있는 요 레퍼런스와 매니플레이티드 배리어블을 액션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플래닝, 컨트롤, 요 퍼셉션 이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소개된 요 여러 AI 알고리즘, AI 기법들에 대해서 그 각각의 기법들이 무엇이고 왜그 기법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산업계에서는 이런 기법들을 어떤 분야에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드릴 부분은 리듀스 오더 모델링입니다. 리듀스 오더 모델링은 지금 화면에 나타난 것처럼 컴퓨터 모델의 연산량을 줄여주기 위한 기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연산만 줄이면 되지 않겠죠? 원하는 이 정확도를 만족시켜주는 범위 내에서 연산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요 위에 요 자동차 엔진에 관련된 이 3D의 어떤 이 모델링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요런 3D 이 모델링, 피지컬 모델링을 요 리듀스 오더 모델로 대체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가운데 시뮬레이션 타임을 보게 되면 요 전체 리듀스 오더 모델링을 통해서 전체 시뮬레이션 시간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이 리듀스 오더 모델링을 적용해야 하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기법들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한 요소 해석의 모델은 어떤 정교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지만 시뮬레이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리듀스 오더 모델링을 통해서 이런 이 FEA 모델을 대체하게 된다면 어떤 시스템 레벨의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할수 있고요. 그리고 요 하드웨어 인더럽트 테스트, 즉 실시간 테스트를 가능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듀스 오더 모델링을 통해서 연산량을 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스피드 보트와 같은 이 실시간 테스트 장비를 이용해서 실시간 테스트가 가능할 수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컨트롤에 이제 적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 모델 프리딕티브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요 프리딕션 모델과 그리고 최적화가 매 스텝마다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요 프리딕트 모델 같은 경우에 이 리듀스 오더 모델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간소하게 되면 어떤 실시간에 이제 모델 프리딕티브 컨트롤이 가능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리듀스 오더 모델링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데스크탑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디자인 파라미터를 최적화하거나 어떤 다양한 코너 케이스에 대한 어떤 테스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업계에서 리듀스 오더 모델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스바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뉴럴 오디 서로게이트 모델을 서드 파티 1D 모델을 대체하게 함으로써 해당 모델에 대한 시뮬레이션 시간을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변속기의 유압 제어 시스템의 분석 시간을 이제 줄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사추세츠의 이제 애머스트 대학 같은 경우에 리듀스 오더 모델을 통해서 어떤 난기류와 연소의 이제 유체 해석 시뮬레이션 시간을 이제 줄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 자세한 내용은 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리듀스 오더 모델링의 데모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 자동차 플랜트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요.
요 내부에 이제 엔진 모델이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듀서더 모델링을 통해서 그런 엔진을 대체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부분을 이제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엔진 모델의 이제 시뮬레이션 시간을 이제 10배에서 50배 정도 빠르게 가져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 시뮬레이션 시간은 한 2.5배 정도 가속할 수 있었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듀서드 모델링의 입력과 출력의 관계는 지금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진 스피드, 이그니션 타이밍 등의 어떤 4개의 입력을 받아서 그래서 엔진 토크를 출력을 하는 이제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게 될 겁니다. 전체 개발 워크플로우는 지금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준비하고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심블링크로 구현하고 그다음에 심블링크에 통합하고 코드 생성에서 하드 엔드 루프 테스트의 단계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모델링을 어떻게 매트랩을 하실 수 있는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듀스 오더 모델,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할 데이터를 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개의 입력과 이제 하나의 엔진 토크를 출력하는 데이터를 로드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MATLAB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입출력 데이터의 로 데이터를 이제 화면에 보실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 데이터 중에서 20%를 이제 80%를 학습에 사용하고 20%는 이제 검증에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처리 작업으로 데이터에 대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위한 준비 단계가 마무리가 된다면 다음은 이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이를 위해서 MATLAB에서는 딥 네트워크 디자이너라는 앱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앱을 선택을 하시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설계할 수 있는 이제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LSTM 기반의 시퀀스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설계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시퀀스의 템플릿 아키텍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템플릿 아키텍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일부 레이어를 이제 수정해 가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여기서는 이제 엔진 토크를 출력으로 내보내기 위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설계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구성을 완료하게 되면 이제 각 레이어의 이제 속성을 이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4개의 입력을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LSTM 레이어의 속성, 그다음에 이어지는 레이어들의 속성을 이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Analyze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시는 테이블처럼 각각의 레이어에 대한 속성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위 탭에는 전체 레이어에 대한 분석과 그다음에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설계가 완료가 됐다면 이제 네트워크 아키텍처 자체를 내보내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이제 매트랩 코드화해서 내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MATLAB 코드를 보고 계시고요. 네, 지금 좀 전에 네트워크 아키텍처에서 설계된 내용과 이제 동일한 레이어 구성 코드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제 구성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 그 다음에 네트워크 아키텍처,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세팅이 완료가 되면 이제 트레이닝을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는 트레이닝 프로그레스 플러스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습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로스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습이 완료가 되면 이제 이 모델을 이제 검증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테스트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어서
이제 통계적인 정확도를 먼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어서 검증해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predict란 함수에 학습이 된 모델과 테스트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어서 이제 모델 예측 결과를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레이블된 결과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레이블드된 엔진 토크와 딥러닝 모델이 예측한 엔진 토크의 결과를 이제 오버레이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레이블드된 결과와 굉장히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모델을 MATLAB의 저장 데이터 타입인 이제 맵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델을 이제 시뮬링크에 불러와서 이제 사용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모델을 시뮬링크에 통합하기 위한 딥러닝 그리고 스태틱스 머신러닝의 라이브러리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블록들을 통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시뮬링크 시스템에 통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음은 이제 그 예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테이트풀 프레딕트라는 이제 블록을 이용해서 이제 모델을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블록을 더블 클릭해서 이제 맵 파일에 모델을 지정하시고 시뮬링크 시스템을 이제 동작하게 되면 이제 시뮬링크 시스템에 통합된 인공지능 모델의 연산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뮬링크 시스템에서 이제 LSTM 모델이 이제 엔진 토크를 예측한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이런 LSTM의 모델, 리듀스 오더 모델을 전체 시스템에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플랜트의 이제 인공지능 모델이 이제 통합이 된 결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두 개의 그래프를 보게 될 건데요. 이제 위의 그래프는 이제 엔진 토크의 결과, 그리고 아래 그래프는 이런 피지컬 모델링이 적용됐었을 때 어떤 속도의 변화, 그리고 리듀스 오더 모델을 적용했었을 때의 어떤 이 속도의 변화를 이제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어떤 피지컬 모델링이 적용된 어떤 속도와 그 다음에 이를 대체하기 위한 리듀스 오더 모델링이 적용됐었을 때 어떤 시스템 안에서 어떤 자동차의 속도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리듀스 오더 모델의 신뢰성을 이제 검증할 수도 있겠죠. 다음은 이제 코드 생성과 배포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모델을에 대해서 이제 코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할수 있는 이런 앱, 퀵스타트라는 이제 앱을 사용해서 이제 코드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리포트를 보고 계시고요. 이제 코드 내용을 보시면 지금 이 화면에 나온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LSTM의 사실은 네트워크의 연산은 이제 들어온 입력에 대해서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계속 이제 곱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웨이트 바이어스에 대한 파라미터를 보고 계셨던 거고요. 코드 생성이 완료가 됐다면 이제 이 하드웨어 윈도우 테스트 장비, 스피드보트와 같은 테스트 장비를 연결시켜서 해당 인공지능 모델을 이제 배포해서 이제 이 하드웨어 장비에서 연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스피드고트에 디플로이 된 어떤 딥러닝 모델의 어떤 연산 결과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차원을 축소한 인공지능 모델을 적용해서 스피드고트와 같은 요 실시간 테스트 장비 적용해서 실시간 테스트를 가능하게 할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